영세한 민간 자선단체들은 다른 대규모 자선단체들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민간단체 다섯 곳이 이렇게 받은 기부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개인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쪽방촌입니다. 지난 2017년 한 상담센터는 이곳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며 외부 자선단체로부터 기부금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운영진들은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주민 수를 부풀리고 또 허위 명부를 만들어 기부금을 빼돌린 의혹도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시설은 폐쇄됐고 기부금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에 있는 복지단체에선 한 직원이 자선단체 기부금 3억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5천만 원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기부금이 도박 등에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자선단체가 부정 사용이 의심돼 기부금 환수 조치를 통보한 단체는 모두 48곳으로 금액만 약 1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섯 곳에 대해선 기부금 약 7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유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 등이 담긴 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